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자, 오늘은 기말고사 총정리 영상 올리려고 영상으로 만나고 있고요. 자, 사실 선생님의 컨디션이 완벽하게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영상 여러분이 보면서 역사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자, 한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역사 기말고사 시험범위 물어보는 친구 매번 많습니다. 사실 뭐 가정통신문으로 이미 다 나가가지고 뭐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는데 한 번만 더 알려줄게요. 고대 일본부터 청나라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몇 페이지에 물어보겠죠? 자, 이건 여러분이 직접 공부해야 되니까 직접 교과서 넘겨보면서 찾아보세요. 자, 잠깐 재미삼아 짤몇개 보고 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역사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표정 갖고 있겠죠? 이런 게 있었나? 아휴, 몰라. 그냥 잘래.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공부 좀 해봅시다. 자, 여러분은 새벽 4시에 이런 모습이 될지 모릅니다. 물론, 선생님하고 오늘 기말고사 총정리 영상 들으면 이런 자신감이 생길지도 모르죠. 뭐, 어쨌거나, 시험은 끝나가지고, 여러분 언젠간 또 방학을 맞이하게 될 거니까, 조금만 힘내서 또 역사 공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먼저 볼 거냐면, 고대 일본부터 볼게요. 고대 일본. 자, 고대 일본. 뭐,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죠. 야요이 시대부터 헤이안 시대까지, 총 4가지 정도의 흐름이 있다. 여러분이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은 게, 야마토 정권 내에서 이제 불교가 발달했잖아요. 그걸 아스카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체를 아스카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야마토 정권을 여러분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내용 중에 중요한 거 선생님 강조했던 부분은 헤이안 시대죠. 그럼 헤이안 시대의 특징을 여러분이 직접 이야기해 본다면, 뭐 국풍문화가 있겠죠. 가나문자 겐지 이야기, 고유 관복, 뭐 주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이것도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선생님 뭐 쫄라맨 그리면서 했었잖아요. 기억납니까? 이런 막 비웃었었죠. 완벽하지 않나요? 다 그려본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넘어갑니다. 자,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잠깐 알아보면요. 이슬람 제국의 발전. 자,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이슬람 제국도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지금 선생님이 쭉 가르쳐 온 거는 이제 무함마드 시대부터 뭐 헤지라 뭐 과정 겪으면서 이슬람교가 아라비아 반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에 왕조가 수립되었고, 그 왕조가 어떤 이제 변화 과정을 겪었는지를 선생님하고 배운 겁니다. 또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할것 같은데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은 선생님하고 이미 수업을 했잖아요. 선생님 정리하는 거지, 내용을 다시 알려주는 건좀 그렇습니다. 이미 시험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갑니다. 셀주크 트르크 보니까 그 셀주크 티르크의 그 최고 지배자를 뭐라고 불렀죠? 이슬람에서는 칼리프라고 썼던 것 같은데요. 그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부러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바스 왕조. 자, 선생님이 이슬람 제국 중에 가장 강조했던 국가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평등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면서 아랍인을 제외한 비아랍인도 차별하지 않았고요. 뭐 수도를 바그다드로 했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자, 프랑크 왕국으로 넘어와 보면, 자, 이제 유럽으로 넘어온 건데요. 로마가 망한 이후 서유럽에 세워진 국가 이름을 이미 제목이 있네요.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고요. 우리 프랑크 왕국 하면서 뭐 배웠습니까? 네, 프랑크 왕국 내에서 어떤 최고 통치자가 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업적을 갖고 있는지를 선생님하고 배웠었죠. 크게 3명 배웠던 것 같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보세요. 카를로스 마르텔, 피핀, 카를로스 제자 이렇게 배웠죠. 카를로스 마르텔은 이슬람의 침입을 격퇴했죠. 이슬람 침입 격퇴했고요. 피핀은 롬바르드 족을 격파한 다음에 이탈리아 중부 지방을 교황한테 바쳤죠. 그래서 교황령의 시초가 된 겁니다.
바티칸 시국이라고 보면 되겠고, 카를루스 대제 때는 최대의 영토, 거의 서로마의 영토를 회복했다. 그리고 800년에 서로마 황제 대간식이라고 해서 게르만족이, 그러니까 프랑크족이 정통 로마인으로 교황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그 왕실 궁정에서 그 고전을 필사하게 하고 학교를 세웠는데, 이 자체가 고전 문화의 부흥을 열풍을 부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서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봉건사의 성립과 교황권의 성장 알아보면, 자, 봉건사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정치는 봉건제. 자, 봉건제는 뭡니까? 생판 모르는 남남이 컨트랙트 계약을 해서 관계를 맺게 되죠. 자, 위의 사람은 주군, 밑의 사람은 봉신이고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대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땅을 주게 됩니다. 이걸 뭐 봉토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했고요. 네, 동양과는 비교가 되죠. 동양은 서로 아는 가족끼리 관계를 맺은 거고, 서양은 모르는 사람끼리 관계를 맺었다. 이런 관계를 맺었던 이유는 바로 노르만족의 침입이라고 하는 외부 위기에서 연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했고요. 결국 땅을 받았으니까 땅 가지고 농사를 짓고 경제적인 삶을 영위해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그 땅을 장원제, 장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교황권의 성장. 자,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카노사의 굴욕인데요. 그러니까 중세 서유럽은요, 일반적으로 교회의 힘이 굉장히 막강한 겁니다. 대부분의 일상을 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교황권의 정점을 찍는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했고요. 자, 카노사의 굴욕은 그레고리우스 7세랑 하인리히 4세가 성직자 임명권, 일명 서인권 가지고 싸운 거죠? 우리 이거 봤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잘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넘어갑니다. 자, 서유럽의 문화와 동유럽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자, 서유럽 문화. 자, 일반적으로 크리스트교 문화권을 갖고 있겠고요. 자, 스콜라처라 기억나나요? 이성과 신앙의 조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의 입장에서 믿어라라고 아니라 이성의 입장에서도 신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신을 끌고 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건축 양식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거 고딕 양식. 선생님이 주로 외관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붕이 뾰족하고 첨탑이고 또그 안에를 본다면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된 거. 여러분 아마 수행평가 봐서 잘 기억할 것 같고요. 자,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입니다. 동로마. 제일 쉽게 표현하면. 자, 동로마. 자, 황제 교황주의라고 해서 황제와 교황이 분립된 게 아니라 한 명이 다 해먹는 건 겁니다. 사실 황제가 교황을 겸임하게 되는 구조고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본 건 전성기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여러분 두 가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네, 첫 번째 법전, 두 번째 성소피아 성당. 여러분 잘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서와 동의 구조가 다르죠. 그렇죠? 서는 일반적으로 카톨릭이라고 하는 문화권을 갖게 될 거고, 동은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 문화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성상숭배의 차이에서 보는 겁니다. 성상숭배. 그러니까 동은 성상숭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서는 일부 하겠다. 왜냐? 게르만에게 포교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교회 자체도 쪼개진 겁니다. 자, 십자군 원정과 교황권의 쇠퇴를 보면, 자, 십자군 원정 결과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실패.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운 건 1하고 4차였는데, 너무 크게 적었네요. 1하고 4였는데, 사실 뭐 1은 성공이긴 했으나 오래가지 못했고요. 4가 특히 엉망이었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같은 편이 같은 편을 공격해서 이슬람을 공격하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건총 책임자가 지금 교황이다. 결국 원정이 실패되었기 때문에 그총 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점차 실추되기 시작할 거고요. 결과적으로 교황권이 쇠퇴가 되는 가장 큰 계기는 프랑스 국왕과 교황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보여
지게 되는데, 자, 일명 프랑스 국왕이 납치한 거죠. 자, 보니파큐스 8세를 필립 4세가 납치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뇽의 유수, 아비뇽. 그러니까 프랑스 도시로 교황을 납치했기 때문에 교황이 지금 로마에 없습니다. 교황령이 따로 거주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교황을 또 따로 뽑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카노사의 굴욕과 완전 대비되는 상황을 느껴볼 수 있겠죠. 자, 중세 교회. 중세 시대는 물론 일반적으로 교회가 모든 힘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였는데 그게 이제 끝난 겁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런 사진 자료를 같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납치당하는 모습이죠. 불쌍해 보여요. 그쵸? 봤습니다, 우리. 자, 르네상스. 뭐, 별다른 효과가 없었는데요. 자,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은 요거죠. 이탈리아 르네상스랑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를 구분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알프스 이북에 갖다 놨을 때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각각을 잘 공부를 해놔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종교개혁을 보세요. 뭐, 종교개혁 뭐가 있을까요? 뭐, 기존의 카톨릭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점차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건데,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건 성직 매매, 혹은 뭐, 뭡니까? 뭐, 결혼하는 거. 원래 기존에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 데서 점차 쌓여와서, 결과적으로 면벌부라고 하는 걸 판매하고 있으니 도저히 이제 카톨릭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크게 세개 정도의 덩어리가 쪼개져 나옵니다. 루터, 네, 뭐 독일 지역에서 종교개혁이 나타난 거고요. 95개조 반박문, 자, 얼굴이 풍만한 살찐 아저씨 얼굴 기억할 것 같고요. 헨리 8세 개인적으로 이혼하기 위해서. 왕의 자손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 국교회를 수립했고요. 자, 칼뱅, 스위스 제네바에서 루터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종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뱅이 일반적으로 개신교의 아버지다라고 볼수 있겠고, 우리 동네에 가면 목사님 계시죠? 그런 출발점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면서 구분 하나 하면 좋겠네요. 루터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건 아우쿠스 부르크 화이, 칼뱅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건 베스트 팔렌 조약입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잘 구분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톨릭 입장에서 자꾸 쪼개져 나오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야, 그만 떨어져 나와. 아니, 우리 남아있는 카톨릭만이라도 힘을 잘 뭉쳐서 잘 지켜내자. 라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교리 재확인하는 여러 가지 회의들을 열게 되는 거, 그리고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회를 만들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선교사 보낸다고 했죠? 왜 그런 거죠? 네, 카톨릭을 믿을 수 있는 카톨릭 신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최근에 어디서 배웠습니까? 청나라 하면서 배운 거죠, 청나라. 청나라 때 선교사들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아시아로 선교사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과학기술의 전례. 기억납니까? 마테오 리치, 고녀 만국전도, 세계지도. 잘 기억해봐요. 자, 북방민족과 송을 보면, 자, 북방민족은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네, 요, 거란, 금, 여진, 서, 탕구트. 그래서 여러분, 각각 구분을 해놔야 됩니다. 자, 신경 쓰세요. 자, 북방민족. 얘네 아래 누가 있죠? 네, 송나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나라에 의해서 이제 북쪽의 수도 뭡니까? 카이펑을 뺏겼기 때문에 개봉을 뺏겼기 때문에 이만 항저우로 내려오게 되면서 뭐 남송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송나라 여러분이 떠올려 보면 송태조 조광윤이 뭐였는지 떠올려 본다면 문치주의였죠. 절도사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문신들을 우대하게 되면서 나라의 국방력과 경제력을 악화시키는 문제점을 초래했었습니다. 자, 송나라 우리가 공부했던 거 떠올려 보니까 시옷 들어가는 거 굉장히 많았죠?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시옷 들어가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해서 공부하면 좋겠고요. 자, 몽골 제국. 벌써 몽골까지 왔습니다. 자, 몽골 제국. 몽골 혹은 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국가고요. 칭기즈칸, 몽골 부족 통합했고요.
영토를 엄청나게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자, 쿠빌라이 칸, 뭐합니까? 국호를 원으로 바꾸고, 대도를 수도로 하면서, 현재 베이징을 기점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손자입니다, 손자. 자, 선생님이 강조했던 건왜 영토가 넓어졌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첫 번째는 천호제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기마군단. 자, 두 번째는 이슬람 상인의 도움, 뭐 군수물자 준다든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잘 기억을 해보세요. 자, 두 번째 사회. 사회는 하나면 끝난다고 했죠? 몽골 제일주의. 자, 뒤에 사진 하나 있습니다. 자, 문화. 자, 문화는 뭐 서민문화 발달인데요. 자, 크게 설명 안할 겁니다. 왜? 경제가 동서교류가 번영하게 되면서 문화의 발달까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수 있겠고, 사회 사진 교과서에 있는 거 본다면 요거죠, 요거. 자, 당연히 몽골 제일주의니까 몽골인이 다 가져가지만 이두 번째 계급이 굉장히 독특하죠? 자, 눈 색깔이 다른 사람들, 이슬람 상인들을 생목인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우대해 주게 되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 아까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유, 이슬람 상인의 도움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자, 명나라. 거의 다 끝났네요. 자, 명나라. 홍무제. 기억납니까? 주원장이었죠. 거지 출신의 황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외모와 출신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자기에게 뭔가 욕하면서 덤비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재상제 없애버리고 황제권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줬고, 나라 안에 통치 시스템을 닦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거 이갑제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영락제.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죠. 원래 황제에 오를 수 없는 위치였는데 쿠데타를 성공했고요. 자, 이 사람은 북쪽에서 원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왕위를 찬탈한 상황이었죠. 즉,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왕위에 머무르고 왕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통치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 밖으로 대외 원정을 혹은 몽골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시도를 통해서 열심히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아니냐, 나라 밖으로 나가느냐, 여러분이 비교해 보면 좋겠고요. 자, 쇠퇴, 북로 남해화, 또 뭡니까? 뭐 임진왜란 출병, 여진과의 전쟁, 국방력 소모, 재정 악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네, 농민 반란이 일어나죠. 농민 반란 대표적인 거 이자성의 난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 약 300년의 이야기를 엄청 짧게 이야기를 해본 거고요. 자, 요것도 선생님이 보라고 실어놨는데요. 자, 여러분 학습지에 요거 문제 안 풀어보면 분명히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봤을 때잘안 풀었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자, 이 문제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지금 일시정지 해보세요. 자, 선생님 바로 풉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여기 재상직 폐지라고 하는 글자 보입니까? 재상직을 폐지했다. 영락제일까, 홍무제일까? 사실 우리가 배운 게두 개밖에 없어서 명나라 문제거든요. 홍무제입니다, 홍무제. 주원장이에요. 자, 즉, 나라를 초기에 세워가는 과정에서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홍무제 주원장은 통치 시스템을 닫고자 했고, 그래서 지방 행정 조직으로 110개의 집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주고 세금을 걷는 이갑제를 실시했다. 3번에 3번이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마지막 청나라입니다. 자, 똑같은 거 가져왔어요. 정리했던 거. 정치. 누르하치 태조가 나라 세웠고요. 뭐, 저거랑 똑같죠? 뭐, 칭기즈칸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원나라랑 청나라랑 유사하다라고 설명했었잖아요. 여진족, 그러니까, 만주족을 통합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국호는 원래 후금이었죠, 후금. 자, 홍타이지,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요. 베이징을 수도로 합니다. 자, 강의제 전성기의 시작이죠. 뭐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 맺으면서 북쪽으로 팽창하거나 반청 세력을 아예 다 때려잡습니다. 선생님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3번의 난치나 타이완 복소. 자, 옹정제는 아들이죠. 새로운 중화 사상을 이야기했습니까? 기억납니까? 한족이 짱이 아니라 민족이 다가 아니라 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중화다.
우리가 도덕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누구다? 만주족이다. 한족이 아닌 이제 만주족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권륭제 송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요. 청나라식 백과사전 사고 전설을 편찬했습니다. 저렇게 청나라의 전반적인 정치만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 경제, 문화는 스스로 정리를 해보세요. 시간이 너무 소비가 돼서 다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상승세를 갖고 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냥 한눈에 쫙 흐름을 정리해 볼게요. 내용은 없습니다. 흐름만 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본부터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시험 범위가. 자, 일본을 보면 야요이 시대부터 헤이안 시대까지 쭉 가는 겁니다. 크게 네 개의 순서로 각각 특징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슬람 배웠어요. 이슬람. 이슬람도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느낌이 들던데. 선생님이 뭐 복잡하게 설명하고 깊게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나 흐름대로 그대로 쭉 보면 되고, 강조했던 건 각각 내용 하나지 않았습니까? 헤이안, 아바스, 굉장히 독특하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뭐 깊게 파고들진 않았던 것 같고요. 이슬람 문화도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슬람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생소한 편이죠. 뭐 일본이나 중국, 서양은 그래도 어서 들어봤단 말이에요. 이 이슬람 좀 친숙하지 않습니다. 잘 교과서 내용 읽어보세요. 이슬람 문화. 자, 서양. 자, 서양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수업하면 좀 다른 내용보다는 좀 이해가 쉽다라고 이야기해줬던 것 같은데, 프랑크 왕국 로마 망한 다음이죠. 로마 망한 다음부터 근대 출발점까지 우리가 배워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보통 중세부터 뭐 근대 초 정도의 역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요 부분에서 강조했던 건 교황이냐, 왕이냐, 황제냐, 얘네 둘이 싸우고 있는 그 부분에 많이 강조점을 두고 수업을 했던 것 같고요. 자, 정말 마지막. 자, 중국. 자, 마지막에 배워서 여러분한테 그나마 좀 쉽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요 순서대로 그대로 최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구분해. 자, 지금 화면이 넘어와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자, 다시 이야기하면 각각의 특징을 송나라, 원나라 비교해보되 송, 원, 명, 청이라고 했죠. 선생님 잘못 클릭해가지고 화면 넘어왔는데. 자, 저번에 선생님하고 수업을 할때요 송나라랑 명나라 빨갛게 동그라미 되어 있었고요. 원나라랑 청나라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네, 별거 없습니다. 얘네는 한족이고 얘네는 유목민족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하나 외우면 네 개야, 얘들아. 근데 요 특징을 알고 외우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엄밀하게 다르겠지만, 그래서 요런 식으로 공부하면 외울 게 적어지고 이해할 게 많아지니까 공부하기가 조금 더 편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약 20분 정도 시간 동안 기말고사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보통 기말고사 요약 정리 옛날엔 엄청 길게 올려봤어요. 근데 하나도 안 듣더라고. 유튜버의 특성상 무조건 짧게 올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 거의 5분짜리 정도 요약 영상을 올려놨었는데, 또 여러분이 최근에 좀 길게 올려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한번 길게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20분 영상을 찍으면 20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의 노력을 좀 알아줬으면 열심히 봤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이 영상 한번 집중해서 보기만 하면 그래도 역사 공부는 좀 많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 개인적으로 싶습니다. 물론 빠진 부분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채우려면 400분, 500분, 600분 계속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공부는 단순히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들 끄집어 가면서 나머지 내용도 같이 외워서 결국에 공부하는 겁니다. 처음엔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하고 나머지 내용도 자꾸 가져와서 공부하는 거고요. 자, 자꾸 잔소리가 길어지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면 여러분 역사 공부 어떻게 하냐고 수십 번, 수만 번 들어본 것 같아요. 자, 그냥 교과서 처음을 한번 쭉 읽으세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 쭉 읽고요. 그다음에 문제집 풀어보세요. 자, 문제집 풀어본 다음에 틀린 거 있죠?
틀린 내용 위주로 해서 교과서 혹은 학습지 다시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도 공부가요, 벌써 네다섯 번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시험장에 와도 여러분 충분히 100점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학기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잘 마무리하고요. 자, 또 여름방 잘 보낼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자, 자꾸 똑같은 말 반복하니까 선생님 그만할게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또 만나봅시다. 여러분 안녕.